1967년 3월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군은 수도사단이 남쪽으로 진격하고 구사단이 북쪽으로 진격하여 양사단의 작전지역을 연결하는 오작교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월맹군과 베트공의 관할하에 있던 지역을 점령하였고 1번 국도를 완전히 개통하여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하였다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확장된 한국군의 전술 책임 구역은 매우 넓었기 때문에 지역 내의 적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적은 다시 병력을 모아 부대를 재편성하고 서서히 전투력을 증강시켜 나갔으며 게릴라전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 한국군과 월남군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당시 각종 정보를 통해 파악된 적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맹군 5호사단 소속 1개 연대, 베트공 1개 연대, 지역 게릴라 2개 중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 목표를 설정했는데 한국군과의 대부대 접촉을 피하면서 부대를 재정비하고 월남 정부의 통치 지역을 교란한다. 하부 조직을 강화하여 군량미를 확보할 수 있는 미국 수확 지역을 장악한다. 9월에 있을 월남 대통령 선거와 월남 혁명 개발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월남 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한다. 기습 공격을 수행하여 한국군의 군사시설을 위협한다. 따라서 주월 한국군 사령부는 압도적인 병력과 화력으로 적을 포위하고 장기적인 탐색전을 통해 그들을 섬멸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3개의 성, 6개의 군에 해당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작전을 준비합니다. 이 작전은 기동성이 우수한 헬기를 대규모로 운용하기 때문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는 의미에서 홍길동 작전이라 명명되었습니다. 홍길동 작전에 투입된 한국군 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사단은 기갑연대 2개 대대, 26연대 3개 대대, 포병연대, 그리고 미군의 항공단과 포병부대, 월남군 부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사단은 28연대 2개 대대, 29연대 2개 대대, 30연대 2개 대대이며 포병연대, 그리고 미군의 헬기부대와 포병부대입니다. 작전 방식은 우선 미군 항공기의 지역 내 폭격과 포병의 공격 준비 사격을 시작으로 대규모 헬기를 동원하여 병력을 공수하고 적을 몰아붙여 포위 섬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67년 7월 9일 한국군의 두 번째 군단급 작전인 홍길동 작전이 시작됩니다. 48일 동안 진행된 이 작전에서 수도사단과 구사단은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9일 26연대 2대대 5중대가 한 마을을 수색하던 중 2소대장 윤상호 중위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오두막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에는 판자가 깔려 있었는데 이것이 매우 의심스러웠던 윤중위는 총구트로 살짝 건드려 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손으로 판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탁 하고 내간 터지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부비 트랩임을 직감한 윤중위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그곳으로 던지게 되는데 이는 그의 주변에서 경계 중이던 병사들이 금방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주변에 있던 무전병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위생병은 큰 부상을 당하고 안타깝게 전사하고 맙니다. 7월 21일 26연대 3대대 10중대 1소대는 수색 중 적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1분대가 포복으로 접근하던 중 우측에서 적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적은 1개 중대 규모로 1소대는 치열한 교전을 벌이던 중 그들의 화력이 약해지는 틈을 이용해 함성을 지르며 과감하게 돌격합니다. 1소대의 돌격에 놀란 적은 도주하게 되고 다수의 적이 사살되었습니다. 전투 결과 47명을 사살하였고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등을 노획하여 홍길동 작전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7월 27일 기갑연대 2대대 6중대 2소대는 1분대를 중앙에 두고 좌측에 2분대, 우측에 3분대가 정밀 탐색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방에서 도주하는 적 2명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하여 어느 운막 앞에 도착합니다. 주위를 둘러본 바 부비 트랩의 인계철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소대장은
부하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직접 부비트랩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후 움막을 공격하게 된 이 소대는 치열한 교전 끝에 적 32명을 사살했으며 아군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군은 작전 기간 중 적의 땅굴이나 동굴을 수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는데 이렇게 한국군의 수색 능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월남군은 동굴에서 한국군과의 전투를 피하고 무기도 동굴 안에 두지 말고 땅에 묻어서 보관하라고 예하 부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월남정부 주의호와 서방 25km 지점 부행성 내 동수기와 풍선지대를 중심으로 200만km에 달하는 장군산악지대에서 준동하는 월뱅 정규군 95연대와 베트콩 85대대를 소위 섬멸하기 위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날카로운 공격이 가능돼 등거선 500을 넘는 초번지대에 궁극 투입된 맹호와 백마 용사들은 계속 부과되는 중장기와 박격포 등의 화기를 신속하게 배치하여 공격 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물살 등 없는 포위망의 형성을 위해서 상호 긴밀한 무선 연락을 유지했다. 이 작전을 직접 진두지휘한 최명신 사령관은 1단계 공수작전을 끝낸 최전방 진지에 비례하여 전황을 살핀 다음 장병들의 왕성한 사기를 더욱 고무 격려했다. 18일 오후 옥남산의 주엄한 계보를 따라 적진 깊숙이 파고들어 장군을 수색 중이던 도깨비 1대대 4중대 용사들은 월맹군 잠조 한 명을 포함한 3명의 적을 생포하여 적점을 탐지해냄으로써 병력의 조기 투입을 가능케 했다. 아군의 날카로운 화력과 끈덕진 추격에 겁을 집어먹은 적은 동굴 속으로 기어들었고 각 중대는 앞을 다투어 계곡을 샅샅이 수색했다. 하늘을 가린 위임 속에서 적의 아지트를 찾아 고든 탐색을 계속하는 용사들은 교묘히 위장된 동굴을 발견하고 화할 때마다 찌는 듯한 무더위도 잊은 듯 확대되는 전과에 만족하는 것이야. 이렇게 아군의 용이 주도한 포위작전과 날쌘 수격에 회로를 봉쇄당한 적은 21일 새벽 남산의 전면 능선에서 발악적인 저항을 시도했으나 백마 28 전투단 용사들의 강타 앞에 여지없이 봉쇄되고 말았다. 홍길동 작전은 48일 동안 진행된 만큼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 몇 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월남군의 소극적인 작전 참여입니다. 홍길동 작전은 인근 월남군과 연합하여 함께 수행하였는데 한국군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임무 수행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저녁이 되면 집으로 퇴근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한국군은 이들과 함께 작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단장의 병사 구출 사건입니다. 수도 사단의 사단장이 부대 순찰을 마치고 헬기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밑에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구해달라는 행동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처음에 귀순하려는 베트콩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 수도사단 마크가 있는 옷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병사는 작전 중 쉬는 시간에 잠시 낮잠을 자다가 낙오되었던 것인데 혼자 방황을 하던 중 자신의 사단장에게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수도사단은 작전 중 인원 점검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군의 5인 사격입니다. 구호사단 병력이 인접한 수도사단과의 적정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양 사단의 전투 시경선 및 화력협조선에 대한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사단에서 이들을 적으로 오인하고 105mm 포탄 36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사단 병력 7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홍길동 작전에서는 적과 수많은 교전이 있었던 만큼 고위층 인사를 사살하거나 포로로 잡는 경우도 다수 있었는데 월남해방위원회 경제부장과 농림부장, 푸엔성 해방위원회 위원장 등을 사살하기도 하였고 월맹군의 대대장을 포로로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포로로 잡힌 월맹군 대대장은 일체의 포로 신문을 거부하고 한국군 사단장에게만 말하겠다고 하여 결국 수도사단장이 직접 신문한 일이 있었는데 신문 도중 AK-47과 M16 중에 어느 총이 더 뛰어난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단에서는 홍길동 작전에서 거둔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각종 노획 무기를 전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기회에 두 소총의 성능을 비교하는 사격시험도 실시하기로 합니다. 싸이공의 기자들까지 초청한 이 자리에서 M16 소총의 정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월맹군 대대장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총을 쏜 군인의 사격 자세가 좋다며 칭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홍길동 작전은 각종 첩보를 통해 파악된 적의 주력 부대를 포착하여 그들을 섬멸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작전 기간 내내 소규모 전투만 치루었을 뿐 적의 주력은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맹군 포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며 홍길동 작전의 취약점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작전이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헬기를 이용해 요란한 정찰을 실시해 적은 한국군의 작전 지역을 미리 알 수 있었고 헬기 착륙 지역을 개척하기 위한 포병 사격을 통해 한국군의 포위 예정 지역을 미리 알 수 있었다. 한국군은 정글에서 통상 소로를 따라 종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은 소로에서 조금만 벗어나 숨어 있으면 발각되지 않았다. 한국군은 한두 명의 적을 잡는데 전 부대를 투입함으로 적의 주력 부대는 그 사이 탈출할 수 있었다. 적은 연합군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사격을 많이 하면 미군이고 이따금씩 사격하면 월남군이며 말을 많이 하면 한국군으로 파악한다. 결국 한국군이 잡고 싶었던 월남군 5사단 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는 홍길동 작전이 시작되기 전 이미 이동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홍길동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사단은 적사살 394명, 포로 57명, 아군 전사 21명, 부상 26명입니다. 구호사단은 적사살 271명, 포로 61명, 아군 전사는 9명, 부상은 75명입니다. 한국군은 홍길동 작전을 통해 지역 내 적을 포착 섬멸함으로써 월남 정부의 대통령 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대비하였고 새로운 수복 지역 내의 적을 소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월남 정부의 지역 평정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군 스스로 군단급 작전을 수행하여 전투 역량을 배양하였으며 미군의 항공 폭격과 특수정보 수집 활동, 헬기를 통한 공수기동 작전 등을 배우게 되었고 우리군의 전투력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길동 작전이었습니다. 67년 7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성추리 지역 일대와 군바산 일대 월병 정규군 농충 5사단 95연대 및 18B연대 지방 85대대 등 약 2,800명의 적을 소탕하는 이 작전을 통해서 월맹 정규군과의 전투에 대한 자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서방 측으로부터 위협을 주던 적 주력을 선제, 공격으로 완전 제압, 당분간 전술 책임 지역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 적 사살 637명, 개인 화기 359정, 공용 화기 94정을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작전에서 우리 한국군은 최소의 희생으로 큰 전과를 올려 월남 전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싸우는 어느 우방군보다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